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렇게 사내를 왔는데요. 오늘은 함께한 동행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 하고 그리고 오래전 제자였었는데요. 이제 같이 늙어가는 제자.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저 친구도 어느새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그좀 사연이 있습니다. 좀 많이 아파요. 아파서 오랫동안 그 병마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가 권유를 해서 이제 산에 가면은 이제 약이 되는 식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소개를 하고, 자연 치유, 물론 전적으로 자연 치유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함께 치료하면서, 일반 그 제도권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그리고 산에 거의 뭐 매일 가다시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함께 가줄 때가 있고, 저는 이제 춘난 산행을 할 때는 이제 함께 가지는 못하는데요. 그 외에는 이렇게 가서 산에서 어떤 나물 또는 어떤 식물이 도움이 되는지 항암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꾸준히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씩 저렇게 지금 보이는 대로 지금 채취를 해서 그걸로 나물을 해서도 먹고, 그다음에 말려가지고 차로 해서도 이렇게 마셔가면서 자연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랑 같이 다닌 지가 지금 5개월째인데 한 6개월 다 돼가네요, 이제. 그런데 저보다 체력이 더 좋아졌어요. 산에를 저보다 더잘 타고 본인이 얘기로는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재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 병색을 느낄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아프다는 사실조차도 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얼굴 색도 좋아졌고요. 수치 같은 거를 검사를 했는데, 거의 다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만큼 이 자연은 우리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자연도 그렇지만 사람도 자연과 가까이 있으면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이 낙엽이 이렇게 피면은 여기서 내뿜는 우리 피톤치드라고 그러죠. 파이토케미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거를 아주 맑은 공기와 함께 또 신선한 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즐기면서 저렇게 무작정 산에 가는 것보다 필요에 의한 거, 내가 꼭 필요한 것만 일부 딱 먹을 만큼만 또는 음용할 만큼만 채취를 해서 활용을 하는데요. 너무 좋아합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함께 그 산에를 가자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 맞춰주지를 못해서 이렇게 못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짜랑짜랑해서요. 산속에서도 뭐라 해도 다 들리죠, 저렇게. 걱정하지 마. 그런 건안 해도 되니까. 벌금 안 내니까. 그 와중에도 농담을 합니다. 저한테 지금 저약 올리고 그래요. 산잘 못한다고 거꾸로 벌써 이제 그렇게까지 됐습니다. 우리 보통 애지간한 산에 가면은 나무를 할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약용이 가능한 식물들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양만큼. 그리고 어떤 식물의 생리를 이해하면은 일부 그걸 전부 채취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딱 채취하면은 사는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안 건드렸을 때보다야 건드렸을 때가 생장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함께 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완전 남획이 아니고 부분 채취를 해서 활용을 한다면 우리 건강도 좋아지고, 그리고 자연도 크게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렇게들
지금도 요 주변에 제가 뭐 있는 거를 알려줬는데, 예,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채취를 하는 거거든요. 조금만 채취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일단 뭐 보호구역이나 이런 데 아니고, 예, 당연히 이제 뭐 산주의 허락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런 건 반드시 허락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채취 허가를 받고 뭐 채취를 해야지만이 가능하지, 풀 한 포기도 요즘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것만, 예, 생각하시면, 산에 다니면서 한 점 정도 뜯어서 하루 먹는 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매일 가시는 분들은 딱 필요한 양만큼, 요즘은 식구도 얼마 없으니까, 먹는, 또 먹는 사람이 본인 혼자라면 정말 한 주먹이에요. 예, 그런 정도만 채취가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서는, 예,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그리고 산주도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얘기는 안 합니다. 자, 산에를 와서 저는 이제 식생 관련해서 쭉 지금 관찰을 하고 탐구를 하고 쭉 보는데, 오늘은 저 몇 가지를 보고 그걸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그건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함께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도 혹시 몸이 좀 안 좋은 분들은 이렇게 산을 자주 다니시면 정말 좋아집니다. 꼭 뭐를 채취하고 뭐 식물을 채취하고 이러지 않아도 산만 다녀도 뭐 괜찮거든요. 근데 어떤 식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셔야지만이 또 채취도 가능한 거, 모르는 상태는 독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께 잠시 산행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하는 사람 허락을 해가지고 아픈 부분을 얘기해도 되겠느냐, 제가 허락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께 잠시 전해 봅니다. 자,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해 보고요. 이제 산이 우거져 가지고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높이 왔거든요. 높이 왔더니 이제 전처럼 봄 선선할 때는 좀 달라졌어요. 예. 자, 산행 하시는 분들은 안전산행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요즘은 뱀들이 이동을 하죠. 자기 먹이 활동하는 쪽으로 이동도 하고, 그리고 높은 산에는 그 우리 까치독사라고 하는 까치 살모사가 있는데 굉장히 독성이 강하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요, 우리 그 황충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하는데, 이게 동나방 애벌레일 거로 제가 추측을 하는데요, 한번 몸에 쐬면요 잘 낫질 않아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보름 이상 갑니다. 어떤 때는 한 달 갈 때도 있는데, 제가 그게 무서워서 지금부터 장마철까지는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족입니다. 이 미끄러운데 잘못 들어갔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걸 반드시 챙기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가볍게 산행을 하시면 건강에도 도움되고, 정신건강, 우리 육체건강, 그리고 우리 요즘 호흡기 관련해서 많이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 전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